바탕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수급앤토픽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먼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북한 로켓도 발사했다는데 오늘 수급 포인트는 환율로 가보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아까 북한 로켓 발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수급 주체들이었던 방향성이 중요한데 환율 큰 변화 없죠? 또 외국인 수급에 뭐 선물 현선물에 모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로켓 발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재료로선 소멸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그쪽은 당분간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환도 역시 강해지는 어떤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데 보통 역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계속 진행돼 왔었는데 그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림이 이제 환율과 외국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위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은 기관이니까 조금 무시하시고 자 빨간색 선 외국인이고요. 자 매수세가 쭉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올 한 해 1년간의 모습입니다. 자 환율 보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요한 구간이 1,100원 정도 이 라인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었죠. 보시면은 외국인과 환율은 항상 역의관계입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 매도가 나오게 되겠고 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환율은 내려가고 항상 역의관계를 보이고 있죠. 뭐 이런 관계를 보이는 것은 항상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공통적인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원화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환은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 반대는 역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또 여기로 이제 원화 환율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원화의 강세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원화의 약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환차익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겠죠. 매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역시 이렇게 환이 강해지고 있을 때는 추가적인 환차익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해서 역의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봤더니 1100 라인 같은 경우가 깨져버렸죠. 자, 1100이 깨질 때 보통 그랬습니다. 여기가 보통 바닥을 많이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근처에 오게 되면은 환은 바운딩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은 환차익 매도가 나올 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매도가 나왔죠. 자, 매도가 나오면서 환은 더 빠지는 오히려 순관계가 나와버렸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잠깐 그렇게 나온 거죠. 하지만 보시면은 다시 하락 쪽으로 환이 가닥을 잡으면서 외국인은 위쪽 역시 역의 관계가 다시 형성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 위기가 완화되고 있죠. FMC 뭐 미국이나 유럽 등등에서 모두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또 이번 FMC 기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환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 강세 쪽으로 계속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 쪽은 추가적인 매수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은 수출주에 뭐 문제가 생기고 어느 수혜주가 있고 뭐 악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해졌습니다. 우리 수출주도 같은 경우 체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환에 대한 방어력도 굉장히 좋죠.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해서 뭐 수혜 피해 업종을 따지기보다도 지금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 자, 이 부분 역시 외국인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쪽으로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되는 쪽으로 보시고 그쪽을 초점을 맞추시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외국인의 매매 동향 볼 텐데요. 외국인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학주들은 큰 폭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자,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나온다는 게 좀, 걸리죠. 자, 전기전자에 대한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특징적인 게,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운수장비도 살짝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많더라는 거, 자, 이게 조금 문제가 되겠고, 반면에 화학이나 서비스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는 쪽을 보니까,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공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애플 대한 어떤 모멘텀 약화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상당히 좀 매도가 집중되어 있더라는 점은 좀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오늘 매수 종목을 보니까 이제 업종별로 화학 업종이 많은데 LG 화학도 보이고요. 종목을 보니까 뭐 LG 화학, 또 SK도 보이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오늘도 상거리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 외에 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등에서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아래쪽에 깔려있는 종목군으로 매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약하지만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동향은 오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기관들은 뭐 외국인보다도 분명한 포지션을 정하고 요즘 매매를 좀 하고 있죠. 많이 오른 종목군들 매도, 그게 이제 전기전자와 코스닥 쪽이 많이 해당이 됐죠. 이게 좀 아픔을 많이 줬었는데, 일단 전기전자 쪽에 오늘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유통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에 매도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금융이라든지, 금융이 잡히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조금 보였지만은, 금융이라 그러면 뭐 보험도 있겠고, 은행도 있겠고, 증권도 있겠죠. 자, 어쨌든 금융 쪽에 잡히고 있고, 화학, 철강, 운수, 창고 등등에 그래서 그동안 많이 고생했던 종목군들로 기관들 역시 매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니까 뭐 KB금융 보이고요. 대우증권, 증권주 어제부터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또 LG화학 같은 종목, GS, 또 항공주. 워낙 강세 수혜주인데 전혀 소외를 봤었는데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기관들은 역시 상당히 강한 모멘텀 플레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매도가 많다는 게 특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투자 전략도 역시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매를 보면서 우리가 좀 따라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종목으로 보더라도 약간 좀 연속성 있게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게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연기금 어제 굉장히 많이 샀죠. 연기금과 외국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을 쫓는 게 일단은 맞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볼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말 투신권 종목들 항상 뭐 경계 말씀드렸고요. 또 낙폭 과대주는 단기로만 좀 매매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펀더멘털이 안 되는데 올라가는 단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역시 단기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고 오늘 수급 탑픽주 같은 경우는 IT주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하이닉스가 되겠는데요. 자, 하이닉스를 오늘 수급 탑픽주로 삼은 것은 물론 수급도 지금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뭐 거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죠. 뭐 견조한 뭐 모바일 D램, 그다음에 또 서버 D램 이런 출하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건조하게 늘고 있다는 점. 자, 이게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고 뭐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바일 D램이 대세죠.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서 아마 모바일 D램의 비중이 50% 이상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커진다는 점, 자, 그런 걸 함께 맞물려 들어간다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원래 4분기부터 해서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요. 수급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한 가지 조금 좀, 기술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자, 위쪽에 보시면 수급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자리가 보시면은 바로 전 고점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베팅을 한다 그러면 확실한 전 고점 돌파할 때 그때 한번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 지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좀 늘릴 때 매수하는 아마 양쪽으로 보시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